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크리에이트를 활용해서 진짜 연필로 그린 것 같은 효과를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그림들을 보면 이를테면 이 그림이나 이런 그림이나 이것도 제가 프로크리에이트로 그린 거거든요. 보시면 진짜 연필로 그린 것 같죠? 이런 부분들 막 지우개로 지운 것 같고. 또 이것도 제가 최근에 그린 건데 전부 다 아이패드로 그린 그림이에요. 이현님, 이거 브러쉬 세팅 어떻게 해요? 종이 질감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선뜻 올리지 못했던 게 이게 유료 브러쉬이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에 돈 쓰는 게 아무래도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를 좀 무료로 내가 대체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없을까 하고 나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없어요. 아니, 없더라고. 이게 유료 브러쉬를 괜히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브러쉬 만드는 거를 공부를 해볼까 했는데, 아, 이게 또제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제가 뭐 예전에 모나미 이런 재료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브러쉬도 여러분들이 유료지만, 유료여도 나는 구매할 의사가 있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필 패키지 브러쉬 하나를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혀 이제 홍보 같은 게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료 브러쉬를 어떻게 접하게 됐냐. 제 구독자분께서 사랑해요. 저한테 브러쉬를 선물을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그 유료 브러쉬의 참맛을 알게 됐는데 제가 쓰는 것 중에서 유료가 아닌 브러쉬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연필이랑 수채화 브러쉬는 대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수채화를 하고 싶다면 그 수채화 브러쉬도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아이패드로 연필 느낌을 내는 거를 가장 좋아해서 이거를 정말 강력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이 브러쉬가 얼마인지를 한번 알아봤거든요. 사이트는 creativemarket.com 여기인데요. 펜슬팩이라는 브러쉬입니다. 진짜 그냥 손그림 같죠? 완전 색연필 같지 않아요? 백몇 색 이런 색연필을 살 필요가 없다니까, 아이패드 브러쉬 하나 사면. 그래서 보시면 종류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되게 브러쉬가 지금 몇 개야? 24개? 아무튼 브러쉬가 이렇게 많은데 보시면은 이 라이센스 타입이 있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사용하냐, 뭐 상업적으로 사용하냐, 이런 상업적인 거에서도 뭐 출판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총 3가지 가격대가 있는데 10달러, 12달러, 20달러. 이게 살만하지 않아요? 요즘 밥값 비싸잖아요. 한밥한 끼라고 생각하면 특히 이 커머셜 정도로는 저희가 12달러면은 한 13,000원, 14,000원 하잖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구입을 하시는 것도 부담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 브러쉬를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막 터무니없이 비싸다 이러면은 저도 선뜻 그러기 어렵겠죠? 근데 12,000원으로 여러분은 이걸 평생 쓸수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상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추천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브러쉬 느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펜슬팩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 브러쉬는요, 느낌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두툼한 연필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브러쉬는 좀 이렇게 그었을 때 질감이 보여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목탄인데, 전 솔직히 이 결이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이거는 안 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나왔어요. 펜슬. 이거. 이게 그냥 이현 요즘 그리는 그림의 90%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제 그런 코어, 저의 비밀인데요. 진짜 비법 소스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진짜 연필 같고, 강약 조절 너무 잘 되고, 세워서 쓰면 또 얇고, 눕혀서 쓰면 또 이렇게 눕힌 느낌 나고. 이걸로는 제가 그림 그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연필로 그리는 것보다 더 뭔가 연필스러워.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가까이서 보면 더 연필 같아. 근데 제가 실제 연필로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연필은 그릴 때 느낌 자체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아쉬운 게 연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한 선들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근데 이런 게 스캔을 하면은 한 80%는 날아가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림을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나 혹은 그냥 보관할 때 데이터로 보관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림이 뭔가 온전하게 보존이 안 되고 날아가고 왜곡이 되니까 제가 자꾸 뭐 스캔하기 쉬운 네임펜이나 트라디오 이런 걸로 손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펜이 좋아서 그런 거를 썼다기보다는 이런 연필로그로서 스캔이 안 돼서 펜으로 넘어갔던 게 굉장히 좀 이유가 크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연필 같은 느낌으로 다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뭐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네. 진짜 그냥 이거 봐요. 진짜 이렇게 흐린 선이랑 진한 선까지 다 나와. 그리고 이거 나머지를 꼭 굳이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거 신기한 거몇개 보여드릴게요. 대박 신기하죠? 연필 같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이것도 제가 많이 안 써요. 제가 많이 쓰는 거는 라이트 엣지라는 이 브러쉬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약간 손으로 이렇게 연필 문댔을 때 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서 이렇게 연필로 그린 거 위에다가 이거를 포인트로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선이 두껍게 뭉친 부분에 얘를 칠했잖아요. 이게 조금 더그 진짜 같아. 이런 뭔가 실제 손으로 그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만지다 보면 약간씩 뭉개지잖아요. 흑연 튀기고 그 느낌을 표현할 때 라이트 엣지라는 이 브러쉬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뭐 유니폼? 이 브러쉬는 이렇게 뭔가 명암 넣기에 되게 좋아요. 제가 이거는 이제 얼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얼굴 그리거나 아니면 혹은 이렇게 뭔가 간단하게 명암 넣을 때 이럴 때 쓰는데 그 라이트 해치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신기하기는 한데 제가 막 많이 쓰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진짜 연필처럼 너무 좀 떡져가지고 이렇게 이런 부분이 희끗희끗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관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이 패키지를 활용을 해서 요즘에는 거의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렇게 그냥 흰 바탕이면은 반쪽짜리 아날로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는 해드릴 수 있다. 그게 바로 종이 질감 배포입니다. 종이 질감을 깔면요. 이게 이제 제가 스캔한 종이 질감인데요. 종이 질감을 이렇게 바닥에 깔면 진짜 그냥 진짜죠. 진짜 같지 않아요? 왜 이거를 아날로그로 안 그리고 그냥 디지털로 이렇게 자꾸 아날로그 느낌을 구현하려고 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기술이 향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아날로그를 대체하는 편리함을 갖고 있으면서 아날로그의 감성을 잃지 않는 거? 그런 면에서 이렇게 종이 질감을 한톤 깔아주면은 이 시너지가 거의 뭐 아주 뭐 무대를 뒤집어 놓습니다. 이 바탕 화면도 있고 조금 더 연한 버전도 있고요. 완전히 연해서 이렇게 약간 은은하게 노란빛이 도는 종이도 있는데 여기서 또 꿀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 그림을 그렸던 연필선 레이어 있잖아요. 이거의 불투명도를 이렇게 조금 낮춰주면 진짜 그냥 종이에 그린 거를 깔끔하게 스캔한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 종이 질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아래 더보기 링크에다가 구글 드라이브로 올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상업적으로 그리고 무료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제작을 했고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린 이거 세 개만 있어도 여러분 진짜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럼 종이 질감은 저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종이를 스캔을 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색감으로 포토샵에서 후가공을 하면 돼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좀 모두가 쉽진 않잖아요. 그 번거롭고. 제가 여러분 드리려고 오늘 아침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너는 원래 평소에 뭘 쓰고 있었냐?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이 종이 질감인데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배포를 해드릴 수 없어요. 이건 유료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유료를 쓰고 있고 이러니까, 여러분들께는 무료를 배포해야겠다 해서 이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만든 거죠. 근데 그 많이 비슷하지 않나요? 그더 다양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이 질감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더불어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아까의 그런 소묘 느낌은 어떻게 내는가? 소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느낌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피부 같은. 제가 이 경우에는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라이트 엣지 기능을 주로 썼던 것 같거든요. 원이 있다고 칩시다.
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어때요? 느낌 와닿으시죠? 이렇게. 이걸 이렇게 칠해주면, 이걸 이렇게 좀잘 칠해주면, 소묘 느낌이 납니다. 피부결은 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종이 질감 깔아주면, 진짜로 제가 종이로 그려서 깔끔하게 스캔을 한것 같죠. 그 아까 응용으로 이 웹사이트에서 본 것처럼 펜슬팩에 있는 이 펜슬을 이렇게 써주면은 또 우리가 색연필 쓰듯이 충분히 쓸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얼마나 좋아. 지금 색연필 종류가 몇 개야? 종류가, 이거 우리가 지금 다쓸수 있는 색연필이에요. 5조 5억 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것도 이제 색연필로 그린 일러스트 느낌이 나겠죠? 아무튼 저의 비법을 정말 아낌없이 알려드렸고요. 이거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림 더 재미있게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 펜슬팩과 종이 질감,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